만약에 만에 하나 재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그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뉴스 보니까 뭐 용인하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는데 그게 뭐 핵을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동결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었다니까? 갑자기 등장했어요, 사실은. 세계 무대에 이렇게.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정성택,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야. 자, 이복형, 암살이 아유. 있었죠. 와. 와. 야, 이때 와. 분위기 정말 좋았죠.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네. 진짜 평양으로 쌍리행 가는 거 아니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비주의 헌법에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딱 그 수순대로 북한이 착착착 밟아 나가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애띤 모습에서 실행하고 움직이는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네. 그래도 사실 김정은이 막 이렇게 등장했을 때는 뭔가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왜냐면 스위스 유학파에다가 뭐 거기다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도 이렇게 소개하고 인정이라고 다르게 뭔가 좀 아, 저 사람은 평화 모드에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 이제 김정은이가 등장했을 때 스위스 유학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이 좀 희한한 행보를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로드맨 초청해서 뭐 농구 같이 하는 걸 보고 두 번째는 또 공연 때 그 미키 마우스 등장시키고 또 노래도 심지어 이제 서양 노래를 틀고 그래서 서양에서 뭐 많은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변할 것이다. 아버지의 운둔의 북한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좀 기대감에 젖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정권 초기 불안한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속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실제로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 맞아요. 평양시에서 이제 아파트 공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안전사고가 났는데 솔직하게 우리 당이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인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아, 이제 북한도 좀 달라지는구나. 뭔가 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구나.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시스템이 그걸 받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은 데다가 또 하나는 어린 나이에 이제 권좌에 오르다 보니까 정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더 오히려 과거보다도 과거의 선대보다도 훨씬 더 잔혹한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의지보다도 일단은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독재자 이미지로 바뀌었는데 그 출발점이자 가장 강렬한 어떤 시그널 같은 게 바로 장성택. 장성택 처형 전하고 장성택 후가 다르다. 장성택 하나만을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휘하에 있는 세력들을 다 이제 노동당 행정부 막강한 공안기관 권력을 잡고 있던 장성택 휘하를 다 이제 제거를 한 건데 그 이후에 5년 2014년 이후에 한 170명 정도를 이제 제거를 하고 숙청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뭐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노동당의 역사가 분수령을 이뤘다 이러는 게 사실 그 처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고위 군 장성들 고령이잖아요 북한 발가 벗긴 채로 그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피아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군부 원로들이 그때 이제 원로들 사이에 나왔던 얘기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핵인싸가 됐는데 크리스는 어때요? 미국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미국, 네. 설까 말로 미국에서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귀여운 동글동글 곰돌이 같은 이미지였는데 갈수록 뭐 하는 짓이 귀엽진 않은데 처음에는 뭐 괜찮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정권 갑자기 어떻게 잡았을까? 그렇죠. 이런 반신반의였는데 갈수록 너무 잔혹하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고 대놓고 여러 그 가족 식구분들 다 죽이니까 정말 도라이 같아요. 네. 갈수록 발음 사이코. 오늘 희한하다. 사실은 뭐 김정은 집권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싸. 외교적인 아싸였죠. 상대해주는 국가가 없었어요. 그렇지. 정식 지도자로 인정도 안 했고 북한 경제 상황도 매우 안 좋아서 김정은이 준비되지 않고 북한 대내적 상황이 굉장히 최악인 상황에서 등장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외교적인 무대에서는 아싸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였을지 김정은이 더 핵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어코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하면서 원하던 핵을 손에 얻었죠. 아마 그 순간 때부터였을 겁니다. 외교적인 무대에서 아싸였던 김정은이 핵 인싸가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핵 인사이더가 아니라 핵을 앞서서 인싸가 되고 싶은 김정은의 외교 무대를 우리가 지난 수년간 봐왔던 거죠. 김정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국제 지도자도 나왔고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라고 왔었잖아요. 만났네요. 비행기 타고 만나기도 했었고 그분 또 미국 대통령 또 될 수도 있어요. 급기야. 그러니까 핵 하나 갖고 김정은이 이 외교적 무대에서 아싸에서 인싸로 화려하게 데뷔를 한 거죠. 실제로 저 말이 맞는 게 사실 북한이 우리의 경제력 40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의 7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거는 결국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이건 그냥 주변 국가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18년 이후에는 김정은이 이제 외교 무대에 나온 거, 국제 외교 무대에 나와서 관심을 다 끄는 거죠. 시진핑의 관심도 끌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핵 인싸가 돼버린 거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갑질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북한은 갑을 관계였거든요. 북한이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연장을 이제 다 갖췄어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군사정찰 위성까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도발 세트를 다 갖춘 올해 2024년은 본격적으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나도 이제 갑이야! 갑질을 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냥 도발 계속 하다가 네.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약간 고민이 좀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도발 가능성 부분을 사실 많이 우려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당장 핵 참화를 들씌운다? 핵 불바다를 만든다? 그게 그렇죠. 가능할 거냐? 그럼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있죠. 있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핵을 도발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 거고 푸틴도 지금 전술핵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한번 얘기 꺼냈다 다시는 못 꺼내잖아요. 그 정도로 이 핵 문제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있고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봐도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는 잃을 게 많고 북한은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잖아요. 다 뺏기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일이 올해 예정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대선이 있습니다. 아...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겠으나 근데 이 러시아 여론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 그게 24년 올해구나. 예, 올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2023년 작년 한 해 친했죠. 근데 과연 올해도 친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를 대외적으로는 지지했지만 러시아와 물밑 관계를 엄청나게 관계 개선 해왔기 때문에 올해에 중차에 대한 변수가 드러난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트럼프가 복귀하냐 마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냐 마냐, 관건이죠. 가장 큰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합이 참 잘 맞아요. 특히 대북 정책 관련해서. 그런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심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서 올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 외교사적으로 네.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하신다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뭐 우리랑 뭔 상관이냐 하기에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위비도 달라지고 아주 대하는 게 너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주목해야 될 큰 변수. 네. 그렇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 이제 집권 13년 차입니다. 자, 김정은이 과연 올 한 해 푸틴과 바이든 혹은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사이에서 과연 국제무대에 어떤 그 모습으로서 다시 등장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네. 자, 그 예측 2024년 김정은의 외교무대 함께 예측해 봅니다.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provided Russia with more than 1,000 containers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Наши друзья передали нам новые боеприпасы, схожие с 22-ми. Дальность у них выше, точность лучше. Победа будет за нами. Очень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무기 탕근. 어마어마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굉장히 좀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가장 좀 어려운 시기에 또 이제 푸틴이랑 또 친구가 또 생기고. 지금은 운이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북한이 유엔 제재 전에는 한 5억에서 한 15억 불러치 무기를 중동 및 3세계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팔아왔거든요.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2천만 불 정도의 무기밖에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무기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계속 쫓아다니며 그러고 뭐 위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기를 못 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 군수공업한테는 완전히 호기가 이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 재고 땡처리도 있고. 재고 땡처리고 물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막 틀림없이 그걸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걸 성공했잖아요. 궤도에 올려놓은 기술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준 것으로 보여요. 정찰위성만 넘어간 것도 괜찮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름 들어가고 휘발유 들어가고 디젤유 들어가고 밀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북한이 넣으신 분들도 보면 최근에 하루 한 끼 밀가루 먹기 운동을 벌리거든요. 세상에. 국수 먹어라, 빵 먹어라.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우동, 섬성국수, 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이 전시회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어디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팟을 터뜨려준 거죠. 와. 그런데 작년 한 해는 그래도 북한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무도 러시아 편 안 드니까. 근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전쟁도 거의 끝나가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이 김정은을 손절할지 아니면 작년처럼 가까이 지낼지 이 대선 끝나고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게 아마 가장 재밌는 네. 첫 번째 이제 외교 스테이지의 첫 시발점일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러시아 하면 사실 어데프 아닙니까? 어데프. 어데프 아세요? 그거 알죠, 저 그거. 어데프. 거기서 나온 건데 어차피 대통령 그 푸틴이겠네. 푸틴. 다음 대통령. 야. 우리 모르는 거 크리스가 하네. 풀어주자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외신에 있는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러시아 자기가 이제 공표하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푸틴의 이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아~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후보보다도 한 40배 정도 가까이라고 할 정도로 높아요.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약간 서양 세계에 대한 이제 반감이 정도 올라갔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크라이나 애들이 우리 막내 동생들인데 우리끼리 싸움에다가 이 서양 애들이 왜 끼어 들어갔냐는 그러한 좀 약간 생각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쟁이 푸틴으로부터 조금 더 몰빵을 하게끔 와.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아. 기사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왜 러시아 국민들은 뭘 잘못 먹었길래 저런 독재자를 저렇게 지지하냐 네. 궁금하잖아요. 아니, 애들이 죽잖아 전쟁터에서. 아 그래도 지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아 독재자 푸틴을 지지하냐 이걸 멀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폭망했어 그때 그 소련이.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물러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보리스 옐친이라는 술주정뱅이가 들어가는데 네. 보리스 옐친이 집권했던 91년부터 99년까지는 러시아 정치사에서 무정부 시대라고 해요. 이때 러시아가 정말 상거지 국가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런 카오스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걸 다 정리할 한 명의 우린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요. 그때 짠 등장하기 푸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런 영광을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열망 때문에 푸틴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적인 지지는 당연한 거고 일단은 되긴 돼요. 왜? 경쟁자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푸틴에 대항하는 경쟁자는 어떻게 된다? 방사능 홍차를 선물 받는다. 그럼 뭐 있어? 영국인가 어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플러스 나한테 덤비면 너는 방사능 홍차 한번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첨부라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저도 러시아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짝 소련 체제에 대한 겁이 KGB에 대한 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이야기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억압 당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 부분 거기에 설득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러시아란 나라가 원래는 그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거기서 공산국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푸틴을 거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 없고 사람들 자체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정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정치에다 종교적인 신앙까지 겹친 이런 거예요. 북한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대립시키면서 서방은 악의 세력이야. 여기는 우리는 선의 세력인데 이걸 종교적인 선악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저들의 침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막아준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확 정치 신념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푸틴이 대변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투표 완전한 자유 투표가 된다 하더라도 3분의 2가 자발적으로 푸틴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났을 경우 러시아가 뭐 굳이 그렇게 북한하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북한보다는 다른 쪽으로 눈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정상적인 러시아가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쵸. 적어도 중국의 시진핑을 푸틴 입장에서는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푸틴도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맞아. 여러 가지 맞아.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 맞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또 딜레마가 될 수 있어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끝나는 것,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사실 그 러시아가 처음에는 그 미군 흉내를 냈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기동, 신속 기동을 했다가 안 맞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초반에 전멸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통적인 소비에트 교리로 돌아갔어요. 소비에트 교리란 건 뭐냐면 그냥 소모전이에요. 근데 이 소모전에 필요한 장비들은 북한이 생산하기 딱 좋은 장비들이에요. 포탄이니 이런 거. 그 대가를 이제 북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위성 기술을 챙겼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군사위성, 정찰위성이 1호, 2호, 3호, 4호 계속 계획돼 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딱 끝나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이 뭐가 아쉬워. 맞죠. 아쉬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이 전쟁이 계속 장기전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북한을 스탈린 때부터 푸틴 빼놓고는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워낙 오랜 기간 취재원이 러시아까지 수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정부랑 우리 기업이 MOU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 관료와 러시아 기업 관계자들이 러시아에서 비공개 회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러시아의 재건부터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무역 재개랑 교역 정상화는 사실 다 물밑에서 얘기가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반증하듯이 최근 아주 중요한 변수가 보도됐습니다. 뭡니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래요. 김정은이랑 아주 끈끈하게 잘 지내던 푸틴이 돌연 우리한테 손을 내밀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달려있다.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 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물밑에서 우리끼리 야 그래도 우리끼리 친한 거 알지? 어? 그럼 변치 않는 거야? 금도원 넣지마자 얘기 다 해놓고 바로 한국과 잘 지낼 수 없으니 센 척 한번 할 텐데 이걸 북한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김정은과 그의 참모들에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봤을 경우에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푸틴이 뭐 한국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지금까지는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약간 티격태격했지만 앞으로 잘 지내보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달리 보면 반협박이에요 이게. 아 진짜요? 반협박.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우리나라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봐라 한국이요. 내년 그냥 올해죠.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냐? 어? 누구? 트럼프 아니겠냐? 트럼프는 공언을 했어요. 우리 미국이 아메리카가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피를 흘려야 되냐? 우린 내가만 집권 이길 행정부가 들어가면 바로 발 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말 잘하시네요. 대놓고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내가 집권하면은 우리 집권하면 미국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발 뺀다라고 얘기했어요. 푸틴이 얘기한 거예요. 봐라. 지금 올해 대선에서 누가 될 거 아니야 미국 트럼프라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은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대한민국에 한번 기회를 줄게. 진정성 한번 보여봐. 너희가 바이든 행정부를 우크라이나 전을 끝내게 설득을 해봐라. 그러면 살려는 드릴 테니까 지금 잘 생각해. 협박이에요 이거요. 근데 사실 푸틴이 이렇게 막 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해할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같이 이렇게 놀다가 다른 친구를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더 좋은지 막 이렇게 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짭짤 씨 어떠세요? 좀 서운하지 않아요? 운다 오독해. 운다 오독해. 대래 안 그래도 그 소식 듣고 눈물을 또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쟤도 운다. 아니 우리 찐친 뿌친 형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내래 그 러시아 다녀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오라는 평양은 오지도 않고 이거 구관이 면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내가 봤을 때 이러다가 그 찐친 뿌친 형님보다는 찐친 찐핑 형님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요즘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얼굴이 까매졌구나.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9월 13일 날 북러 정상회담이 있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한테 논평을 요구하니까 두 나라 사이의 문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걔들 둘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이고 그 뒤로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시진핑 형님을 언제 어디 좀 찾아가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 푸틴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가서 해결을 해야 뭐가 좀 고민할 수 있죠. 와 그렇게 또. 아니 그런데 9월 달에 갔을 때 지난해 9월 달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러시아 연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중국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서 지원해 줬는데 우리 국가의 제일 순위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두 나라 문제니까 알아서 두 나라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이제 중국 가서 영순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이디어다. 역시 야 빠르시네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러시아하고 친하다가 러시아하고 뭐 의견 대립이 생기면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하다가 이념적 대립이 생기면 러시아. 이렇게 김일성이 때부터 줄다리 외교예요. 그 김정일 때도 같았어요. 지금도 김정은이 보고 있는 데는 중국이 제대로 잘 안 도와줘.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른 거거든. 팍.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가 솔직히 내일 모레라 당장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좋다. 그러면 또 할 수 없죠. 김정은으로서 체면 부기고 또 가야죠.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뭐 대미 노선을 다 변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He comes back. 그가 돌아올 것 같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오죽하면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뭐 이런 기사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 11월 대선 결과가 우리한테도 북한한테도 한반도에게는 매우 큰 변수죠. 그렇다면 왜 트럼프의 부활이 2024년 이 외교관계 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과거의 김정은과 이제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복귀 재밌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참 역사적인 역사적인 건데 보면서도 막 진짜 믿겨지지가 않아. 이번에 제가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북한 땅을 가는 첫 처음 간 거니까. 야. 와. 야, 이거 다시 돌려보니까 희한한데. 진짜 희한하다. 네?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인데 약간 믿기지 않는 장면도 몇몇 장면이 있었어요. 예. 맞아. 아. 자, 어쨌든 이게 문 닫고 그냥 거기서만 살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18년 굉장히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이때 보면서 뭔가 기대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 잘 돼서 진짜 막 그럼. 너무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았는데 이 트럼프 안티들이 얘기했지만 쇼 자체가 좋은 거니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흥미롭게 지켜봤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이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를 만나서 뭐가 될 것 같은 1차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2차 때 저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했고 아마 트럼프의 저런
비즈니스 술수에 완전히 당했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김정은이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앞에서 그게 가장 그래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핵을 개발하고 뭘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게 정말 워싱턴을 때리고 캘리포니아를 뭐 불바다로 만들고 이러는 게 최고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북미 수교가 아마 최고 목적일 거고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 이 부분에 많이 북한이 주목하면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노이의 굴욕을 다시 맛보지 않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전략을 짤 참모가 아마 없을 거예요. 트럼프를 이해하기에선 두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관종이에요. 자기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 이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철학, 뭐 정치, 공학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하면 돼요. 예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도덕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수사를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뭐 세계 평화가 어떻고 우리 인권이 어떻고 우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복잡하게. 트럼프는 간단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간단한 얘기라고 내가 지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아, 한 가지 외부의 적을 우리가 하나 상정을 하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이 미국 5대우 주변에 원래 공업지대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었거든요.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과 이 대선 경쟁을 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을 했어. 여러분들 지금 실직자죠? 여러분들이 지금 실직한 이유는 차이나 때문입니다. 차이나 타도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확 틀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인권도 뭐도 다 필요 없어요. 나만 바라봐. 그렇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미국 사회에 이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이런 순수한 사회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만큼 외부에서 다 이주해온 사람들이 어? 정말 멜팅폿 그 섞여있는 이게 없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먹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이런 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죠. 와. 자 그럼 이제 북한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어찌됐건 아무리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좋다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외교 무대에서의 이제 김정은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김정은 입장에선 이제 투표권은 없지만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심 바이든 현 대통령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냐 누가 북한에게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할 겁니다. 김정은에게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이불킥하고 싶은 결과이겠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별의 순간에 터치를 했었던 순간이기도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썼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갔던 측면도 있어. 강선을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차라리 강선도 줘버렸어도 지금 우린 달라질 거 없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강선을 안 줬지? 최선이 이 이런 생각을 김정은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나이브한 것 때문에 실패했던 그 순간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더 잘해야지. 더군다나 그때는 협상할 카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니, 트럼프가 러시아도 신경 쓰고 이스라엘 지역 분쟁도 신경 쓴다는 거 알잖아요. 네네. 김정은이 해결은 못 해줘도 미국에게 유리하게 은근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도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지만 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와. 사실 이건 논쟁할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의미심장한 이야기 첫 번째 우리는 그럼 눈 뜨고 당하고 있냐 그렇게 만만한 호락호락한 대한민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 다 하고 있고 아 이렇게 국뽕이 뚱하게?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언제부터 북한만 못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언론에서도 등장해서 상당히 저희도 경계하면서 보는 건데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만에 하나 재선에 대해서 김정은과 만난다 그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이른바 북핵 용인론이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 뉴스 보니까 뭐 용인 하겠다 뭐 이런 말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뭐 핵을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북한의 입장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북한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비핵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핵 동결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그걸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핵 개발을 동결을 해라. 이제 지금 뭐냐면 북한이 아직까지 미국을 향해 가지고 뭐 사거리는 도달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건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남는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자위적 차원에서 그 남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오키나와라든지 이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용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핵 국가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파키스탄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정상적인 외교 관계 다 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 하잖아요. 거기까지 딱 하자. 더 이상 개발하지 말아라. 여기서 딜을 딱 마감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실 북한의 그 핵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 이해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이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일본이 뭐라 하든 한국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무슨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핵자산들을 우리가 전략 핵자산들 전개하잖아요. 그때마다 그 비용도 내놔라. 니네들 위한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로서는. 전례가 있죠. 네. 아, 이거 이영종 수사장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우리가 늘 외치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랬고 그게 한미일 공조에 어떻게 보면 그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기본 축이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이제 보상을 통해 가지고 핵을 동결시키거나 포기시키고 아니면 뭐 단념시키는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사실 뭐 사실상의 핵보유기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트럼프가 집권해서 만약에 사실상의 핵보유기 인정 그 대신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이제 일거에 무너지는 걸 수 있죠.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이러면은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2018년 6월에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1차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너무나 쉽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 이거 비용만 많이 들고 이러는데 만약에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가 또 만나가지고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우리 옛날처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야 너는 핵은 인정해줄게 그러면서 너희도 그냥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조용히만 있어 그냥 가지고 있고 헌법에 핵 보유 명시해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치죠. 전문용어로 자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관종들이에요. 나르시스트와 또 이제 관종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내재적으로 황폐한, 정서적으로 황폐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칼자를 쥐어준다. 네. 그 한가운데,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딱 한반도가 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우리는 정말 당사자로서 네.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약고가 중동에서도 지금 터지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터지고 이제 남은 건 우리 땅이에요. 우리는 김정은이 뭔가 뭐 큰 뭐를 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뭐 제일 아끼는 김주애를 지금 지켜야 되잖아요. 아버지로서 지켜줘야 되고 본인은 지금 4대 세습 뭐 이런 그림을 그랜드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게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자기 대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마스의 뭐 이스라엘 습격 이런 걸 보면서 와 저렇게 뭐 동시에 쏟아붓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저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근데 김정은은 그렇게 어설프게 했다가 지금 이스라엘한테 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설프게 뭐 했다가는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하는 거를 이스라엘보다 한국 정부가 더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우리를 뭐 발편잠 못 자게 한다 그러지만 자기도 발 뻗고 못 자고 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한미 NCG 회의해가지고 뭐 핵작전계획 짰다 이러니까 그때 국방성인이 뭐니 나왔던 담화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왜 연말까지 이러냐. 왜 연말까지 지금 한 해가 가게 얼마 안 돼.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이러기냐. 막 징징대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군부가. 북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야, 나도 힘들어. 힘드시죠? 힘들어 보여요, 네,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북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지금 남북 관계도 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북한은 뭐 거의 매일같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고 핵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고 뭐 올해도 역시 핵 문제가 키워드로 갈 것 같고 트럼프가 재선되는 경우에 우리로서는 확실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미국에 확실히 우리 핵우산이 될 거냐, 핵동맹까지 될 거냐, 시즌 1보다는 시즌 2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되리라고 보고 사실은 중국도 우리하고 그렇게 나쁘게 가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하고 관계도 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중국과의 관계도 네. 조금 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를 만약에 예측을 해봤는데 저는 기대되는 게 트럼프의 딸 김주혜 같이 만난 그림. 이상하고 김주혜. 아, 정말 묘하겠다. 뭐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성형하고 내 생각에는 김정은이 또 낚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배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던지면 또 물 것 같아. 보통 아니지. 또 헛물 캘 것 같아.